여보세요? 여보세요? 자기야, 우리 주말에 신림동에 순대 먹으러 가자. 신림동에? 수원에도 여기 순대 파는 데 있던데? 어디? 지동 순대타운. 100년 전통의 지동시장이 자리 잡고 있는 지동 순대타운. 30여 개의 점포들이 모여 순대타운이 형성하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 전부 순대곱창을 파는 가게인데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남녀노소 안 가리고 좋아하는지 저희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지동 순대타운 순대곱창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착하자마자 시원한 음료수를 무료로 내어주신 통크 사장님. 순대곱창 3인분을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주먹밥과 수육도 무료로 주십니다. 이 수육 그냥 먹어도 주먹밥이랑 함께 먹어도 너무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드디어 주문한 순대곱창 3인분이 나왔습니다. 양도 어마어마하죠. 순대곱창이 익는 사이 와이프가 수육을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수육에 야채 넣고 거기다 이 된장과 고추를 함께 곁들여 먹으면 고기 잡내도 잡아주면서 짭조름한 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자, 드디어 순대곱창이 다 익었습니다. 라면은 불기 전에 먼저 냠냠 먹어주고요. 그 다음에 순대도 야무지게 먹어줍니다. 어느덧 바닥을 보이는 순대곱창은 볶음밥이라는 음식으로 새롭게 생기를 불어넣어줍니다. 아무리 배불러도 우리 배는 볶음밥 들어갈 때는 따로 있잖아요. 사장님이 만들어주신 볶음밥 파티를 뒤로 하고 한입또 먹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후식으로 슬러시 한 잔. 근데 이것도 공짜. 계산하고 가려고 하는데 아이들 주라면서 카라멜도 주시네요. 와, 시장이 지금 정말 대박입니다. 순대곱창 3인분, 볶음밥 2개에서 34,000원으로 정말 맛있고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지동 순대타운 안 가보셨다면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번 주 외식은 인심 좋고 풍족한 식사를 할수 있는 맛난 순대곱창 먹으러 지동 순대타운으로 가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너무 맛있게 먹어서 아주 자주 갈것 같아 걱정입니다.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또 올게요. 지금까지 여행을 즐기는 두 아들의 아빠 두들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